세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금강보행교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세종보 해체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거라던 금강보행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장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을 가로지르는 1.6km 길이의 거대한 원형 구조물. 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돼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세종 금강 보행교의 모습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형, 복층형 교량으로 아래층은 자전거, 위층은 도보로 금강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의 세종보 해체 방침 발표로 보행교 주변 경관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보가 사라지면 상시 개방으로 가뜩이나 낮아진 보행교 주변 수위가 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시 개방 전 11.8m였던 세종보 수위는 보 개방 이후 8m대로 낮아졌고 보행교 주변 수위도 4, 5m에서 현재는 2, 3m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개방 전보다 1.6m 정도 밑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한 2에서 3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행교 주변을 둘러봐도 이 같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선착장으로 사용된 구조물은 아랫부분이 훤히 드러나 있는가 하면 구명보트도 맨땅 위에 장기간 방치돼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행교 주변 루트나 낙하분수 등 착공 당시 조감도 모습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철거를 결정하겠다는 세종시는 수심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체가 됐을 때 영향을 받는 시설이라든가 해체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세종보에 맞춰 취수구 높이가 설계된 양화 취수장의 물 공급 불안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세종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